아, 지금 김포공항에서 출발 직전입니다. 잘 다녀오고 있습니다. 안녕. 네, 이름이 뭐야? 근데? 여기에 지금 왔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라면 조금 맨날 맛있게 먹어서 똑같을 줄 알고 왔는데 진짜 곱하기 5 좋게 맛있어요. 맛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라면집은 맹물, 여긴 진짜 돈코츠 느낌 나고 엄청 많았어요. 너무 고있어요. 어때요? 도시 이제 맛있어? 아, 진짜 맛있는데. 아주 충격이야. 진짜 충격이야. 다들 먹게 바빠. 네, 숙소에서 체크아웃 하고 지금 밥 먹고 기타 수리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체크아웃이 아니라 체크인이거든요. 아, 체크인이군요. 하여간 뭐 어쨌건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뭐라고? 그란디 정글. 그란디 정글. 와, 근데 악기 진짜 많다. 우리가 일본에서 되게 큰 악기 전문점인데 우리나라 악기 전문점이 좀 되게 좀 악기가 제한적인 것 같은데 그것도 낙원상가에서 좀 많이 하거나 예, 그런 거 그것도 있고 무대들도 좀 제한적인데 여기 막 저 밖에도 무대들이 있는데 되게 특이한 게 많아요. 한국에 없는 거 되게 특이한 분들의 취향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도 있고. 되게 한 악기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컨셉의 악기도. 야, 써봐, 써. 아. 나는 지금 파워 레코딩? 그치, 여기서. 레코딩 전문 장비만 파는 곳인데 전문 장비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전문 수락들이 진짜 많아요. BFD라는 그 드럼에 관한 퍼커션에 관한 DAW에 관한 것만도 지금 DVD가 이만큼 있고 로직이나 뭐 프로트 관련 미디 관련 수락들도 진짜 다양하게 잘 나와 있어요. 내용도 되게 알차고 이런 게 이제 시간 지나면 또 한국에 번역돼서 또 들어오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치. 이런 거 보면 너무 일본어 빨리 배워 그냥 바로 그대로 막 읽고 싶은데 오 벡터 회로도 이런 것도 있네. 그러니까 진짜 섬세하다. 타형 이런 야, 거 야 장난 아닌데? 우와 야 일본에 와서 공부 많이 좋은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야 이런 게 있구나. 책 쓴다고 나도 좀 나름 이런 건 취해도 웃기네. 자, 이거 이 정도 보고 다음은 앰프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앰프만 있는 곳이 있어요. 또 거기는 그래서 거기로 가봅시다. 아, 여기가 지금 앰프 스테이션인데 정말 처음 본 이펙터하고 앰프가 진짜 많아요. 여기가 지금 바이오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디스토션 모듈레이션 딜레이 이렇게 페달로 따로 나오는 것도 처음 봤고 이펙터도 여기 진짜 많아요. 앰프 같은 것도 우리나라 보기 힘든 엔겔이나 고그너, 디젤, 메사북이 다 있어요. 저 뒤쪽에. 아, 진짜 천국이다, 여기. 음악인데 천국 같아요. 여기서 뭐, 한 1년만 살면 이제 못 내는 톤이 없을 것 같지. 진짜 좋다. 이거 써봤는데. 이거 써보고. 이것도. 아니 저거였나? 뭐 써온 것 같은데 GT1000? 어 써온 것 같아. 아니 이거 100 어. 이거 이렇게 만질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아, 터치 전원이 다 켜 있어 갖고 만질 수 있어요. 이렇게 터치감 되게 좋고 이래 쓰는구나. 터치감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진짜 편하다 이거. 일단 이게 헬릭스잖아. 톤 좀 안 좋아도 너무 편하다. 나 이거 쓸 것 같아 나라는. 장난 아니다. 직관성이네 진짜. 드랑 그레이 다이가 빨간 면. 빨간 면.
그리고 아마 맥이 처음 들어보는 거 이거 유고 보면 뭐 오게 넣은 거 같은 건가? 다시 어떻게 어지러워 제대로 해야지 이게 이제 저는 처음에 로빈이하고 소아 형이 일본에서